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.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,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어납니다.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.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부터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. 우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더 늘어납니다.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더 연장됩니다. 다만 행사나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.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라고 판단되지만 아직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, 그리고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, BA2라고 명명합니다만 그 영향, 또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 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앞으로 2주간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.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.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. 한편 1일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,974명으로 전날 발표 때보다 1,700여 명 줄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포항 3,054명, 구미 2,201명 등 4개 시에서 네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776명으로 늘었습니다.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.